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. 예, 자주 출제가 돼요.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요 전세가 되었다. 그래서 반대에 부딪혔다라는 거. 토지로 바뀌죠. 토지로. 호세에서.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 하셔야 됩니다. 예. 아주 제가 볼 때 흥선대고에서 가장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말 그대로 정체성론을 비판하는 그런 글을 남기신 분이 바로 백남운 조선사회 경제사 별표 치십시오. 예상 문제입니다. 중급에서 두 번 출제가 됐습니다. 그리고 고급에서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.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. 그래서 우리 2014년도에는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초계 문신제가 나오는데 이 초계 문신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초계 문신제. 이건 이제 관리, 재교육이에요. 재교육. 이런 문제가 또 등장할 수 있거든요. 예,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지만. 자, 조미소 조약. 뭐 때문에요? 조선 책략이 드디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. 조선 책략이 유포가 됩니다. 유포.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. 고급 18에서 나왔습니다. 여기에 대한 부분들. 요것만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4.19혁명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.